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준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 중간에 카메라 잡고 있어서 제 뒤통수만 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앞모습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가. 앞선 연사분들이 너무 잘 소개시켜 드렸고 저희가 이제 생긴 지 1년 9개월밖에 안 된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 기간이거든요. 고벤처 포럼 같은 게 이제 8년이 넘었고 디캠프 같은 경우도 이제 3년이 넘었는데 제가 뭐 운영 노하우 팁을 드린다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은 고민거리 그리고 이제 기관이랑 센터에서 이벤트랑 이제 액티비티를 만드셨을 때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을 거리들을 좀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저희 기관 소개는 좀 가감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근데 미션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커넥팅 어메이징 피플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자그마한 이벤트들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게 생태계들의 그 작은 점들을 연결해서 이게 외연을 확장하고 다른 생태계와의 교류를 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저희의 미션대로 저희는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행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 같은 비정기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 관계자들이 모이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비정기 행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행사도 많이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네트워킹 커뮤니티 중심의 이벤트랑 액티비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들은 보통 테헤란, 저희 공간에 대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저희 공간 이벤트들의 이름은 네이밍은 보통 테헤란노, 블라블라, 무슨 무슨 클럽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테헤란노 자체가 이제 벤처 기업이 생기면서 거기가 이제 뭐 하나의 IT 메카로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스타트업이 생기고 나서 디캠프뿐만 아니라 마루180 저희 구글 캠퍼스가 이 테헤란노 중심으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 네임을 좀 상징적으로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킹 이벤트의 테마에 맞춰서 중간 이름을 땄고 마지막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는 취지의 이름으로 네이밍으로 이제 클럽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총 네 가지의 저희가 클럽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커피 클럽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45분에 이른 시간에 모입니다. 아침 사람들이 모여서 출근길에 커피 한잔 하고 연사 정보도 듣고 사람들이랑 교류하는 차원에서 한 달에 두 번 진행되고 있고요. 여태까지 한 3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북클럽 같은 경우는 책을 주제로 책의 연사와 저자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그 정보도 같이 듣고 이제 Q&A 세션으로 진행되는 그 액티비티고요. 런치클럽 같은 경우는 점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이제 IT 기업들이 떠난 둥지를 많은 스타트업들이 채워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편한 점심시간에 오셔서 샌드위치도 드시면서 어떤 이슈되는 주제라든지 생각할 그 거리들, 공유할 거리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토론한 뭐 그런 모임입니다. 뭐 기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컨퍼런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네, 커피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클럽은 아침 7시 45분에 열립니다. 좀 이른 시간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원래는 7시, 8시에 시작했다가 직장인 출근인, 출근하시는 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7시 45분으로 땡겼는데 참석자는 한 50분 정도 오십니다. 커피 마시면서 전문가 발표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셨던 사람들 자기소개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는데요. 이것들은 뭐 저희가 다 만든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선배분들이 만들었던 그 운영 노하우 팁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이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데 전문가 발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특별한 주제 전문가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을 엮어가지고 저희가 두 개 팀, 많으면 세 개 팀까지 저희가 초청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좀 이슈되는 스타트업들, 마일스톤이나 뭐 투자를 유치했다, 해외 진출했던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소카 같은 경우는 베인앤캐피털 180억 투자 받은 다음에 저희가 바로 초청해서 어떻게 투자를 받으셨고 제주에서 성장을 하셨는데 어떤 뭐 노하우가 계셨냐 이렇게 저희가 여쭤보기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카가 여기 오신 전원 모든 분들께 5시간 무료 이용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고벤처 포럼은 많으니까 10초인데요. 저희는 20초 동안 각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갖고요. 이제 격렬한 네트워킹은 이제 끝나고 나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남아계실 분들은 남아계셔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9시에 끝나는데요. 10시, 11시까지도 남아계시기도 하고 점심도 무료 같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북클럽인데요. 북클럽은 여태 올해 초에 저희 임정우 센터장님이 뭐 수건 사업처럼 진행을 돼가지고 책을 하나 소개해서 좋은 책, 스타트업이나 IT나 뭐 기술 관련된 책을 저희가 하나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저자, 외국에 있는 저자는 모시기 힘들죠. 역자라든지 그 관련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같이 얘기도 듣고 뭐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네 좀 어떻게 보면 네 평범한 구성의 모임이지만 이 주제랑 저희 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했던 메이크 스페이스부터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미래를 지킬 것인가 해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보시면 베스트셀러가 아닌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이 꼭 알았으면은 저희가 책들을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저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치 클럽은 점심 시간에 좀 가볍게 피자와 샌드위치를 저희가 제공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양한 분들이 오늘 참석하셨던 다양한 분들이 이벤트를 좀 운영해 가셨습니다. 기타 컨퍼런스는 저희 내부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100명, 200명, 300명 그 대중들을 어떻게 하면 저 인바이트해서 같이 얘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들인데요. 올해 2월에 했던 뭐 피터 틸, 올해 4월에 했던 실리콘밸리 한국인이 저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큰 대형 컨퍼런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행사, 네. 제가 운영자인데도 미숙하네요. 네. 상반기 주요 결과인데요. 저희가 이제 8월까지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주당 1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많이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을 봐주시면 평균 참석자들이 47분이거든요. 저희가 보통 노쇼까지는 감안하면 90분 정도를 인바이트 하시는데 오시겠다고 다 해요. 너무 가고 싶습니다. 뭐 리플도 달리고 너무 기대돼요. 꼭 만나고 싶어요. 하는데 정작 오시는 분은 50명이 채 안 되시는 거죠. 노쇼 비율이 40%가 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저희도 노쇼에 대한 고민이 있어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한테 뭐 페널티를 부과한다던가 아니면 예치금을 받아서 돌려준다거나 이런 뭐 시스템적인 것도 또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뭐 디캠프라든지 다른 마루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쇼에 대해서는. 근데 노쇼는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발달하면 멤버들이 알아서 오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50% 가까이 되는 노쇼는 이제 앞으로 진행할 이제 기간이나 센터 분들은 좀 그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캐파가 100명밖에 안 되니까 120명 참석해야지 하지 마시고 한 150명, 160명 이렇게 인바이트를 하십시오. 참가자 피드백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참석했던 분들한테 이제 받았던 이제 피드백인데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모든 모임들을 온오프 페이지를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페이지를 개설하는데 저희는 다행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들 올 줄 알았는데 온오프 믹스 페이지를 보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랑 대화하듯이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가 많이 작성하는데 온오프 믹스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정보들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동영상이라든지 뭐 기타 또 긴 글 같은 경우 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팁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공지를 런칭을 하고 그 후크하고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온오프 믹스 페이지를 통해서 이 모임의 그 자세한 설명은 온오프 믹스에서 좀 보시라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이벤트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목적,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정보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게 메인 목적입니다. 뭐 운영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뭐 네 단계로 굳이 구분을 안 지어도 되는데 마지막에 AS가 중요한데 저희 발표 자료도 이제 슬라이드 쉐어에 공유를 하는데 뭐 이 공유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한테 공유하는 목적도 있지만 2차 버즈를 일으키기 위한 컨텐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컨텐츠를 공유할 필요는 없고 못 오시는 분들 혹은 이거를 또 2차 버즈를 일으키시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컨텐츠를 그 노출하시면 뭐 좋은 홍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박영훈 팀장님도 그렇고 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벤트와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하고 확장성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물론 모든 행사를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스타터 커뮤니티라는 책을 쓴 브래드 펠드라는 사람에서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요. 저희 커피클럽도 이 사람이 만들었던 오픈클럽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95년도 보스턴에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엑짓을 해서 아무도 연고도 없는 콜로라도에 가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앱센터에서도 오셨는데 여기서 만든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만든 스타트업 위켄드도 지금 저희한테 잘 전파가 돼 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지금 실리콘밸리랑 뉴욕 버금가는 그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됐는데요. 그 중심에 이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로 액티비티와 이벤트는 결국엔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역시 저희가 주체를 하지 못하면 풀뿌리로 이루어진 모임들을 저희가 서포팅을 하고 그런 풀뿌리 모임들을 저희가 많이 인바이트해서 저희 공간 자체를 대여해주고 이런 분위기라든지 같이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커뮤니티들이 좀 다양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좋은 예가 이게 장영화 대표님 가셨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여성 기업가 네트워크 내일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벌런티어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근데 아직까지도 70여 분, 많게는 이제 100여 분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커뮤니티들이 운영하는 이제 이벤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런 모임들이 좀 앞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